예, 이렇게 게임이 교실을 깨운다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이렇게 연구 발표하고 또 토론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아마 제가 85년생인데 제가 90년대 말부터 있었던 그런 어떤 IT 발달과 게임 열풍에 있어가지고 저도 중고등학생일 때 그 소비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하는 게 제가 처음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했을 때가 언제였는가를 생각해보면은 그 96년도였나요? 97년도였나요? 심시티 2000이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었는데 그때 그 게임을 잘하려고 그러면은 한 턴마다 나오는 그 안에 있는 게임 내 신문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 신문을 읽으면서 내 도시가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지만이 도시에 어떤 건축물을 짓고 어떻게 또 발달시킬까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안에서 정말 그 안에 있던 용어들을 먼저 배우면서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98년도가 되어가지고 스타크래프트 열풍이 불었을 때는 그 당시에 해외에 있는 많은 게이머들과 소통하는 배틀넷이라는 플랫폼이 처음 났을 때 그 소통 과정 중에서 영어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실에 적용되는 게임의 개념은 그것과 다르겠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학습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라는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구두에 그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형태로 본인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게임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게임이라는 것도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그래픽성과 그리고 굉장히 이런 고도화된 어떤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 그런 게임들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각광을 받았었는데요. 저는 앞으로 게임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녹여내는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에 있는 걸 온라인으로 갖고 오면서 O2O라는 산업 영역이 발생한 것처럼 교육에 있는 상당히 많은 콘텐츠도 저는 게임이 흡수할 수 있다. 저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이 교육에 녹아들기 위해 가지고는 앞으로 이 학생들이나 아니면은 교육의 기여자들이 게임을 단순히 어딘가 외주 주고 이렇게 큰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자연스럽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본인의 교육 콘텐츠를 녹여낼 수 있는 정도의 어서링 2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방송의 영역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항상 방송의 소비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99.9%는 방송의 소비자였고 본인이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서 방송국에 취업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웹캠 하나만 가지고도 유튜버가 되어서 본인이 방송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게임이라는 것도 이 교실로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여러 주체들이 본인이 아주 간편한 오쏘링 툴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교육봉사단체를 오래 운영했었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의 방법론이나 교수 학습법과는 다른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도 그런 것들 위해서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제가 그런 툴들을 많이 만들어 썼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게임 산업에 있어가지고 그런 고그래픽성이나 고게임성이 아니라 이 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분야도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가 저희가 이거 뭐 게임을 학습의 도구로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뭐 연구 결과를 자세하게 들여보지 않아도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산업화하고 그리고 또 보편화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당에서 또 이 게임 특위를 맡으셨던 하태경 의원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은 불가피하게 다음 일정점이 이석해야 되지만은 결과 보고 또 그리고 하태경 의원님과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